우리 이 시간 한번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열어주시고 또 이렇게 원데이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십자가의 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로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한음으로 활짝 열어주시고 당신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그 마음, 그 하트를 우리가 느끼게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귀하고 놀라운 은혜의 시간, 기적의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시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감옥이라는 창살 가운데서 탈출하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세요. 아버지 함께 해주십시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찬송가 우리 한 장 하고 우리 같이 같이 우리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91장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91장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어깨를 한번 펴면 좋겠어요. 어깨 한번 펴고 너무 지금 긴장하신 것 같은데 조금 어깨 펴고 옆에 바람 인사도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91장 찬양하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영광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 우리 찬양으로 같이 나누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391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그죠? 멸망,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우리 한번 성경 구절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올려주십시오. 한번 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됨이라. 자, 여러분, 이 구절에서 지금 한번 올려놓으세요. 끄지 마시고 한번 올려놔 주십시오. 이 구절에서 여러분 어떤 내용이 여러분에게 제일 좋습니까? 예, 뭡니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또 십자가의 도, 또 뭡니까? 근데 저는 이것이, 저도 사실은 여러분들처럼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와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다니엘 기도에 올려놓으세요. 또 지우지 마요. 왜 자꾸 말씀을 지웁니까? 네, 말씀 올려놓으세요.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마음을 주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하트로 볼 때, 하나님의 하트를 가지고 이 말씀을 바라볼 때, 과연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 구절에 무엇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을까?
그렇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해서 할렐루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하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구절을 바라볼 때 여러분 뭐가 팍 들어옵니까? 그렇죠, 이거예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여러분,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다라는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멸망하는 자, 예수 안 믿는 자, 세상은 십자가라는 이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가치 없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로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엄청난 놀라운 지혜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무식하게, 정말 정말 무지하게, 정말 정말 하찮게 보이는 것이 멸망당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말씀을 바울로 통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 조언부터 너무 셉니까? 하나님 마음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멸망하는 자들. 오늘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이 멸망하는 자, 미련한 자들에게 대한 십자가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살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우리의 이 기도회의 존재가 뭐냐면 살리는, 살려내는. 다 같이 아멘. 그 살려내는데 무엇으로 살려내느냐면 십자가로 살려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십자가로 통하여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미련한 자, 멸망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라는 놀라운 능력이 살려낸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사망과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생명과 평안으로 살려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픔과 고통에 있는 자들을 십자가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밤이 그런 귀한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능은 몇 가지 있는가 하면 다섯 가지 있대요. 뭐냐면 예배, 성교, 교육, 구제, 봉사. 그런데 이 교회의 다섯 가지 기능도 결국은 왜 이 기능이 있어야 되느냐면 이 십자가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드러내어서 멸망하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다 같이 아멘,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다 하는 이야기를 못하고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십자가로 통하여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뭐냐면은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예배는 무엇을 뜻하고 있느냐면 여러분 구약의 예배는 뭡니까? 구약의 예배는 그렇죠, 제사죠, 제사. 그죠? 그러면 제사의 완성은 뭡니까? 십자가, 십자가. 그래, 십자가죠. 제사의 완성 십자가예요. 그러면 이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은 십자가를 경험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로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다 같이 아멘. 그럼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냐면은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십자가로 통하여서 살려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교는 뭐냐면 이 놀라운 십자가로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하는 게 성교예요. 교육은 뭐가 교육이냐면 이 십자가를 잘 알게 하고 가르치게 하는 게 우리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교육의 목적이란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구제는 뭐냐면 십자가를 실천하는 게 구제고 봉사는 뭐냐면 십자가의 정신으로 삶을 사는 것을 봉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뭐로 통하느냐? 십자가로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른 건 제가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오늘 십자가로 통하여서 놀란 경험, 이 다니엘 기도회가 오늘 이 십자가로 통하여 나타나는 이 예배 중에 나타나는 역사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십자가로 통해 나타난 역사는 뭐냐? 여러분 구원이란 거예요. 오늘 구원의 역사, 제가 용서함을 받는 놀라운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작년 11월 달에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을 주의 은혜로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가 간증을 하게 되는데 제가 좀 경험을 다른 분들과는 조금 다르게 경험을 했어요. 혹시 우리 중에 감옥 갔다 오신 분? 그것도 목사님 중에서 혹시 전과자 계십니까? 이 일반인들은 좀 있는데 목사님들 중에서 어지간한 분들은 감옥 안 갑니다. 근데 저는 호주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다가 감옥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감옥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제가 간증을 하다 보니까 그 간증이 상당히 많이 알려졌어요. 그래가지고 새롭게 하소서에서 보통 한번 출연을 하면 그 다음 출연을 10년 안에는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10년 안에 뭐 또 새로운 게 나올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안 하는데 저는 두 번을 연급했어요. 그러니까 1부, 2부, 3부, 4부. 그래서 4부를 다 놓은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좀 놀라면 좋겠습니다. 네. 반응이 좀 약하다, 그죠? 예. 됐어, 고마워.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4부씩, 대한민국에서 4부로 놓은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또 안 놓는다, 그죠? 이런 박수가. 네. 아마 여러분 목사님, 김으로 목사님 놓으신 것 같은데, 저의 수는 저보다 좀 많이 밑에. 죄송합니다. 네, 농담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곳 저곳에서 저를 많이 불러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설교하기가 참 힘들었는데 저는 집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 기도회까지 인도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제가 간증을 잘 하지 않는데 다니엘 기도회에서는 특별히 또 간증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은혜를 나누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오늘 간증과 더불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 간증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절대적 필요성을 여러분 느끼기 위해서는 무엇을 정확하게 심각하게 느껴야 되느냐 하면은 죄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심각하게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기 위해서 저를 감옥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있었던 이야기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중국에서 선교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이 설교를 되게 오래 했어요. 보통 하면 하루 종일 설교를 하는데 여기 지금 현재 제가 주어진 시간이 한 40분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실력이 없다 보니까 잘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냥 최선을 다해서 말씀 전하고 또 그 다음 은혜는 하나님께서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있는 동안에 하나님 귀한 말씀 잘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감옥을 가게 됐어요. 그 감옥을 왜 갔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여러분 유튜브 새롭게 하소서를 보시면 그게 이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감옥을 갔어요. 할렐루야. 감옥 갔는데 박수 한번 치셔야죠. 네, 네, 고마워요. 자, 감옥을 갔어요. 감옥을 갔는데 감옥에 딱 가니까 이게 처음에 이제 법정에 가서 내가 죄가 있나 없나를 먼저 판사가 이렇게 판결을 해요. 근데 이제 제 제목이 뭐냐면 납치, 무장강도, 집단폭행. 놀래지도 않는다, 그죠? 여러분 내공이 되게 셉니다. 이 세 가지 차지를 제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이 그게 로컬 처치라는 게 로컬 처치를 한국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지역 법정이라고 하죠. 지역 법정. 지역 법정에서 하고 그것을 다뤄야 되는데 이 납치라는 것은 이게 이렇게 형이 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고등법원 그러니까 고등법원에서 다뤄야 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뭐냐면 구치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서 구치소를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니까 저는 안 갈 줄 알았어요. 왜냐니까 이건 애를 다루고 애를 선도하려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면은 훈방 조치하고 그냥 가게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한데 제 제목이 납치 무장강도 집단 폭행이라는 것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쉽게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법정에서 제 문제를 다루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서두에 꺼내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죄를 짓고 있잖아요. 아멘 하십시오. 다 부인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죄 짓고 있는 죄인인 여러분들이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죄가 얼마나 무섭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을 초래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의 필요성을 못 느끼느냐면 복음에 대한 절대적인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발견이 되었습니다. 제가 발견이 되니까 저를 바로 구속을 하는 거예요. 이 구속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꼼짝없이 저 혼자서 어떻게 자유롭게 할 수 없게끔 저의 자유권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으면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게끔 마귀가 우리를 딱 올감매 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구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 의해서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제가 법정에서 교도관을 통해서 질질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가 벗으라면 다 벗어야 돼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구멍이란 구멍을 전부 다 구멍을 다 보이게 하고, 왜냐하면 안에 마약이 있을까 싶어갖고 개가 와가지고 개가 냄새를 맡아서 조사도 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런 모습에 내가 수치스러움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교도관은 희죽 웃기도 하고 이러한 모욕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어디 갔는가 하면 방에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때 겨울이었는데 1층이 있고 2층이 있는데 제가 가니까 밑에 있는 애가 저보고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올리면서 위로 올라가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위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왜 위에 올라가느냐 하면 그 방에 방장이 아래층에 있는 거라. 그래서 저보고 이제 위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위로 올라가세요. 올라갔는데 맨 처음에 제가 이제 그 겨울에 추우니까 이불을 이렇게 덮잖아요. 덮는데 그 안에서 뭐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벌레가 꿈틀꿈틀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막 건지럽고 하니까 이 이불을 더 올리고 싶겠어요? 안 올리고 싶겠어요? 올리고 안 싶겠죠? 그런데 너무 추우니까 올려야 되는 거예요. 올리면 올릴수록 벌레가 점점 내 몸에서 막 굼직굼직굼직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 위에까지 딱 이불을 도저히 추워서 안 될까 싶어서 위로 올렸는데 그때 제가 이제 처음으로 막 울게 됐어요. 내가 이렇게까지나 돼야 되느냐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도 원망도 하고 내 신세에 대한 처절함을 내가 처음에 맛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보냈는데 일주일 내내 뭐냐면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 한 일주일 지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하고 같이 지냈던 이 친구는 제가 이제 걱정이 된 거라. 왜냐니까 여러분 감옥에 처음 들어가면 절대로 혼자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살할까 싶어가지고 두 사람을 같이 두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제가 이제 어떻게 잘못되면 이 친구가 생각할 때에 내가 잘못되면 자기가 한테 문제가 생기니까 저보고 이제 빨리 뭐든지 먹어야 된다 하고 저한테 막 협박을 했어요. 막 무섭게 굴어가지고 제가 이제 애를 보니까 좀 무섭더라고. 그러고 막 힘도 없고 해서 그래서 이제 우유를 한잔 마시면서 처음으로 그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됐는데 그 친구가 저보고 이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너가 여기에 왜 왔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납치 제명이 뭐냐 해서 납치, 그러니까 갑자기 애가 얼굴이 약간 굳어지더라고. 그 다음에 무장강도 이랬더만 애가 자세가 다르죠. 그 다음에 집단폭행 이라니까 애가 갑자기 너 혹시 코리안 갱스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maybe 이렇게 말았어요. 아마도 이렇게 말았어요. 근데 대해서 말하기 싫어가지고 저도 이제 아무런 생각도 없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물었어요. 너는 여기 왜 왔냐 물었어요. 물으니까 이 친구 하는 이야기가 자기 와이프가 바람을 피웠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 재산도 다 빼돌리고 막 그래요. 너무 배신감이 들어가지고 화가 나서 칼로 찔렀는데 30번을 찔렀대. 그래가지고 와이프를 얼떨결에, 그때 자기 정신이 아니었대. 술을 먹고 마약도 맞고 해가지고 찔러 죽였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무래도 라이프 센텐스, 무기징역을 받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냐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쭉 봤는데 그 친구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물었어요. 너 혹시 예수 믿냐? 이러니까 옛날에 믿었는데 지금 안 믿는데. 그러면 네 옛날에 믿은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래도 한 예수님 믿어봐라. 그냥 저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냥 영어도 짧고 하니까 그냥 Do you believe Jesus?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초등학교 뭐 하는 영어. 그런 영어로 그냥 한 거예요. 하니까 이 친구가 왜 그러냐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가 됐어요. 네 원래 잡이 뭐냐 보니까, 왜냐니까 네 얼굴을 보니까 도저히 납치 무장강도 집단 폭행을 하는 얼굴이 아니다는 거야. 진짜 네 잡이 뭐냐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시스턴 파스터, 전도사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 깜짝 놀라서, 아니 전도사가 여기 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이제 이런 사건 때문에 이렇게 하고 왔다 이러니까, 아이고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물은 거라, 너 예수 믿느냐? 믿는다, 안 믿는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는 것 같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친구가 무슨 소리 하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냐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면 저렇게 나쁜 여자를 죽겠냐고, 저 여자를 해가 내 인생을 이렇게 망치게 할 수 있느냐고,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 왜 사랑하느냐 하면 여기에 NSW 이 주에 감옥이 한 열 몇 개 있는데 죄수들이 몇 명 있는 줄 아느냐 하니까 5,000명에서 6,000명 있대. 그러면 거기에 목사 전도사는 몇 명 있겠냐 하니까 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 내밖에 없지. 아마 없을 거야. 그러면 오늘 이 수많은 방 중에 내가 이 방에 온 것은 이게 우연일까?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해서 나를 보내준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애가 오 마이 갓 이렇게 하냐. 하나님 너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다. 이 많은 사람 중에서 너를 택하시는 것 같다 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복음을 전한 거라. 내가 지금 오늘 여기서 나하고 만난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다 하고 제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전하니까 그날 밤에 이 친구가 예수를 믿는 거라. 할렐루야. 또 약간 안 믿을라 할 때 또 이야기를, 무슨 이야기 했겠어요 제가. 유사우스 웰즈에 5,000명, 6,000명이 있는데 네 방에 온 것은 하나님 보내준다. 계속 이야기를 계속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더라니까요. 다 같이 아멘.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변화가 되는데, 예수를 이제 믿고 하나님 받아들이니까 변화가 일어나죠. 변화가 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니까 저보고 위로 올라가고 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하는 말이 네가 이제 밑에서 자라, 내가 위로 올라갈게. 여러분 이 자리 변화는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담배를 피우는데 내가 그래서 아우 I don't like a cigarette, 아우 smoking I don't like,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뛰어가가지고 문틈 있죠, 문틈에 가 거기에다 밖으로 이렇게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여러분 이 삶이 엄청나게 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야 기분 좋다 해서 이제 그 다음 내려갔거든요. 내려가서 이제 하루를 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속으로 야 이제는 좀 감옥 생활 조금 편하게 생겼구나 이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되니까 교도관이 놀아요. 그래서 제가 나갔어요. 나가니까 방으로 옮기래. 그래서 제가 아이고 또 왜 방으로 옮기냐. 근데도 뭐 영어를 잘 못하니까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저희를. 그래서 뭐 옮기면 옮긴다고 갔어요. 갔는데 거기 가니까 또 친구가 하는 말이 너는 무슨 죄명으로 왔느냐 이래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납치, 무장강도, 집단폭행 이러니까 갑자기 애가 쪼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제가 이제 이야기죠. 너는 제가 뭐냐니까 막 사기죄를 쳤다 막 이야기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또 이야기를 했죠. 너 하나님 믿느냐? 안 믿는데. 근데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어떻게 사랑하냐?
이 뉴사우스 웨일즈에 5천에서 6천 명이 있는데 이방에 보낸 것은 하나님 너를 사랑해서 여기 보낸 거다. 그러니까 걔가 오 마이 갓. 그리고 저보고 뭔가 위로 올라갔는데 이제 밑에서 자고 자기가 올라가겠다고 담배도 막 피우는데 내가 I don't like it. 그러면 또 담배를 또 밖으로 푸고 푸고. 근데 여러분 이게 또 그 다음날에도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도관이 나온나 들어가니까 너 무슨 제명이니 납치 무장강도 집단폭행. 여러분 재밌습니까? 난 이거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데 여러분 재밌네 그죠? 반응이 좋다 그죠? 예수 믿냐? 안 믿는다.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 뭐 때문에 사랑하느냐? 지금 뉴스하우스 웨일스에 5천명 6천명 있는데 일로 보낸 건 너를 위한 거다. 제가 여러분 참 희한한 게 영어가 짧은데도 첫날에 했던 영어를 그대로 둘째 날에도 하고 둘째 날에 한 걸 셋째 날에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걸 뭔가 하면 매일같이 매일같이 뭔가 하면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자꾸만 증가하게 하시는가 하면은 그 감옥 안에서 죄수들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뭔가를 행동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메시지 한 번에 그냥 그 친구의 영혼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뀌는 게 누가 역사를 하냐면 성령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이 놀라운 메시지가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죽어 있는 마음을 그냥 살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런데 여러분 너무너무 재밌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아는 거예요. 뭘 아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사건은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이 자기를 위해서 죽은 사건인지 자기를 위한 사건인지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무지한 상태에 있는데 그 이야기만 제대로만 이야기하고 성령만 역사만 일어나면은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역사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면 멸망당한 자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옥에 있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저를 보내셔서 그곳에서 복음을 십자가를 증거하게 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 같이 아멘. 그리고 저를 이제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한 6일 내지 7일 동안 매일같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7일째도 또 바꾸는 거, 또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이제 어디 가도 자신 있다 싶어서 나갔어요. 나갔더니 이번에 간 데는 어디냐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있는 곳이야. 베트남 세 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명은 뭔가 하면 8명을 죽인 거야. 목 잘라서 죽이고. 그리고 한 사람은 완전히 뭔가 조폭, 싸움을 너무 잘하고 막 그런. 하나는 뭔가 마약 들더라. 근데 또 가니까 막 얘들이 저녁 되니까 밥솥에다가 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이제 교도소에서 밥을 하나? 밥을 하고 거기에다가 또 뭐 하는가 하면 계란을 굽어갖고 계란말이를 하는 거예요. 제가 또 계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타고 나서 저보고 와서 뭔가 뭐 먹으라 해요. 그래서 제가 먹으라 하니까 제가 이제 감옥에 와서 한 2주 넘었죠. 넘었는데 그때 밥을 처음 본 거라. 밥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제 별명이 먹고 보자 윤치영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일단 먹고 보자. 그래서 가서 이제 먹었어요. 딱 먹고 나니까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너 이제 먹었으니까 마약을 하나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약을 어떻게 사냐 하니까 여기서 주면 밖에서 너 와이프가 돈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난 그럴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도 없고 그럴 수 없다 하니까 이 친구들이 한 말이 그러면 대마초를 사라는 거예요. 그거 얼마냐 하니까 50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것도 못한다 그랬어요. 그걸 왜 못하느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약하는 애가 하는 말이 나는 부다다 이런 게 부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막 아주 불쾌하게 이야기하면서 밥 준 게 아까운 듯이 막 이렇게 막 인상을 쓰면서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이 와 얼마나 겁이 나고 무섭고 막 여러 가지로 왜냐면 그게 막 그 가재 도구들이 많잖아요. 그래 그게 칼도 있고 그러니까 스푼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무기들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또 세 명이고 아이고 오늘 잘못하면 오늘 막 연락 깨지겠네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막 시뮬레이션을 막 했어요. 막 이렇게 공격 오면 이렇게 잡고
헬프미 해야 되나? 안 그러면 이불을 들고 다 같이 밀어갖고 해야 되나? 막. 잠을 안 자고 있어야지 하고 막 이러다가 도저히 안 돼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눈 뜨니까 아침이 괜찮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이 방을 좀 옮겨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감옥에서는 기도 응답을 정말 잘 들어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감옥을 떡 나왔는데, 옮기려고 떡 나왔는데 세상에 누가 같이 나왔느냐 하니까 그 마약 딜러 하는 친구, 그 친구 이름이 트렌인데 그 친구가 같이 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교도소를 옮기는데 이 다른 방, 다른 방으로 안 옮기고 어디로 옮기는가 하면 다른 감옥으로 옮기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감옥 가는데 이 친구도 같이 또 따라오는 거라. 그래,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갔는데 걔는 막 내한테 막 인상 쓰면서 계속해서 F차 넣으면서 욕을 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막 저는 가만히 있었죠. 그래가지고 감옥에서 내려가지고 각 방 배치를 하는데 제 이름이 윤이잖아요. YUN. 그러니까 이게 서네임이 윤은 Y니까 맨 뒤에 아닙니까? XYZ 할 때 Y. 알죠? 예. 그래서 맨 뒤에서 이제 가니까 다 방 다 가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맨 마지막에 방을 갔는데 누가 떡 있는가 하면 제가 간 방에 트레인이 떡 앉아 있는 거예요. 원수는 어디에서 만난다? 완전 같은 방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내보고 올라가라는 거야. 그래서 알아타고 올라갔어요. 올라왔는데 이 친구가 또 뭐를 준비하느냐 하면 밥을 준비를 하는 거야. 그래서 밥을 또 탁 해가지고 저보고 같이 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겠다고 하면서 또 같이 먹었죠. 먹고 나니까 아, 이 친구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막 나 기분이 좋은가 봐. 랑랑랑 이러면서 막 중국, 이 무슨 노래냐, 중국 노래라는 거야. 막 랑랑랑 하는데 그래서 내가 잘한다고 박수 막 치고 분위기 살려줬죠. 이제 밥도 먹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네가 베트남이니까 베트남 노래 한 불러봐라 하니까 냥냥냥냥냥냥 하면서 막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그래서 난 무슨 말도 모르고 막 무조건 박수치고 좋다고 막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저보고 니도 한 곡 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뭐 갑자기 노래할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무슨 노래 했는가 하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노래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랬어요. 그러니까 애가 좋다고 막 박수 치는 거야. 그럼 팔로우 미에 따라해야 되니까 그치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할렐루야 이러면서 저 춤추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막 춤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걔도 막 춤추고 내하고 둘이서 춤추고 막 한 20분을 추는데 성령님이 임한 거야. 아, 믿네. 성령님이 임한 거야. 성령님이 진짜. 그러니까 둘이서 기뻐하면서 나중에는 할렐루야 막 기쁨이 막 생긴 거야. 여러분 감방에서 무슨 기쁨이 생깁니까? 남들은 우리 미쳤다 하지.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막 기쁨을 나타나게 하는데 얘도 있는 거라. 그래서 다 끝나고 나서 얘는 이제 불교 신자거든요. 왜냐하면 이 아까 부다가 이야기하고 지 목걸이에 뭔가 하면 불상이죠. 불상. 불상이 담겨있는 그 아이돌이 있는 그 뭐라 해야 되나 메달을 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할렐루야 했는데 내보고 하는 말이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는 Praise God. 하나님을 찬양을 하니까 갑자기 애가 막 싹 하면서 화를 확 내는 거라. 지금 하나님을 찬양했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럼 이제 하나밖에 없으니까 제가 뭐 가뿐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바로 강하게 이야기했죠. 네 지옥 있나 없다고 믿냐 하니까 지옥 있다고 믿는 거라. 네 그럼 지금 지옥 가나 아니면 천국 가나 하니까 지옥 갈 거다. 너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진짜 살 수 있을까? 천국 갈 수 있을까? 못 간다는 거야. 내한테 물어봐라. 천국 갈 수 있느냐? 난 지금 간다. 그러니까 갑자기 놀라는 거야. 네가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너 지금 천국 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은 너를 위해 죽었다. 너를 위해 죽고. 너를 얼마나 사랑하면 그쪽 감방에 있어서 내하고 만나서 헤어진데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면 여기까지 와갖고 너를 이렇게 내하고 만나갖고 복음 전하게 하고 아이고 정말 너를 너무 사랑한다. 내가 막. 할렐루야! 그렇게 확신하게 이야기한 거야. 니네 얼마나 사랑하면 말이야. 그 가가지고 여 와갖고 또 만나고 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하나님 니를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애가 막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갑자기 얘가 뭐 하는가 하면 자기 목걸이 있잖아요. 이걸 떼는 거라. 근데 여러분 뛰십니까? 안 뛰십니까? 안 뛰시는 거예요. 아무리 땡기도. 막 갑자기 내가 시키지도 않은데 땡기는 거야. 갑자기 막 떼는 대로 오네. 이걸 막 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옆에 있는 그 라이터 있거든요. 그 담배 피우는. 라이터를 가지고 제가 탁 붙이면서 홀리 파이어 탁. 그래 이게 탁 끊긴 거야. 할렐루야. 이 앉아 반응이 좀 살아납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애가 갑자기 기쁨이 확 넘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조금 있으니까 오후에 채플린 그러니까 교도소에 있는 목사님이 저한테 온 거예요. 윤이 누구냐 저다 하니까 아니 교도소에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난리냐니까 지금까지 교도소에 중국어 번역 성경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다 성경책이 나가는데 베트남어 성경책은 한 곳도 안 나갔대. 그런데 어제 오늘 아침에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뭐냐니까 사람이 한 50명이 와가지고 베트남 성경책을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냐니까 트레인이 그러니까 저 옆에 있던 그 트레인 있잖아요. 걔가 나가가지고 전도를 한 거야. 이야 할렐루야. 전도를 했는데 뭔가 우리 이제 전부 다 지옥 갔는데 이제 천국 갈 수 있다고 막 저한테 들은 이야기를 다 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 지금 이제 성경책 받아서 성경으로 가자요. 가가지고 50권 있는 50권을 다 가지고 간 거예요. 우와 여러분 놀라운 역사 일어났죠. 다 같이 아멘. 여러분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고 구원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요 삶이 변화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변화가 있어요. 어떤 변화냐면 아까 전에 우리 감방에 있는 친구들이 예수 믿고 나니까 제가 뚱뚱하니까 위로 올라가기 힘드니까 네 밑에 자고 내가 위로 올라가게 되죠. 남을 배려하는 변화가 있는 거라. 담배 냄새 아 싫다 하는데 야가 나가 뭐라 했습니까? 후후후 담배를 밖으로 피우게 했죠. 그런 남에 대한 배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면 어떤 변화가 있는가 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믿고 있던 그 중독적인 거 있잖아요. 아이돌, 이거 우상, 이거를 뭔가 막 끌어버리는 거야.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뭐냐면 내가 이 부처가 이게 잘못된 신이라는 걸 알고 끌어낸다는 거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의지하고 믿고 있던 것을 끌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라. 그 끊는 게 여러분 힘은 안 되죠. 뭐로? 홀리파이어 성령의 불로 다 같이 아멘.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나면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하면 나가서 전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만났기 때문에 내가 만난 예수로 인해서 내가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옆에 인사합시다. 변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승리합니다. 아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어떤 책이냐면 영적 전쟁이라는 딘 셔먼이라는 분의 책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 그걸 읽게 됐어요. 우연히 읽다 보니까 그냥 재밌더라고. 영적 전쟁이라서 다 읽고는 맨 마지막 장을 탁.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복장이 이래가지고. 마지막 장을 딱 닫았는데 어떤 일이 팍 생기는가 하면 갑자기 제 머리에 뭐가 팍 들어오는 것 같아. 그런데 이게 뭐가 들어오는가? 악한 영이 팍 들어와가지고 제 머릿속을 확 해치는 거라. 어떻게 해치는가 하면은 너는 이제 너의 인생은 끝났다는 거야. 너는 이제 감옥에서 25년생을 네가 받을 건데 네가 25년 지나고 나면 네 나이 65세가 넘으니까 너는 목사로서의 삶은 끝이다. 그리고 네 와이프는 25년 안 기다리고 이혼하고 그리고 재혼한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근데 참고로 여러분 오늘이 제 결혼 기념일입니다. 네. 참 별거 다 한다 그죠? 예. 근데 지금 이야기가 이 이야기가 되니까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너는 절대로 네 애들을 보지 못할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생각이 얼마나 저한테 강하게 일어나고 있으면은 고통이 되니까 제 얼굴을 때려도 꼬집어도 이 머리에서 주는 이 생각이 다른 고통으로 인해서 이겨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잠깐잠깐이라도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을 만큼 고통이, 고통을 주면서 고통 이래 되는 거라. 여러분, 심장이 쉽니까? 심장이 쉬지 않고 계속 뛰죠? 그죠? 그런데 심장을, 그걸 제가 잘 아는 의사 선생님 하는 말이 뭐냐면은, 심장도 쉰답니다. 언제 쉬느냐면, 쿵 할 때, 쿵, 그 다음 갈 때에, 이게 쉬는 거래. 아, 민대 반응이 이상하다, 그죠? 근데 진짜, 심장도 안 쉬고 계속 쿵쿵 뛰면 심장도 죽고 탈난대. 근데 심장이 뛰고 그 다음 뛸 때에 그 차이가 쉰답니다. 쿵, 쿵, 이게. 믿든지 말든지 나도 하여튼 믿음으로. 근데 지옥은 뭐냐면, 제가 지옥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옥은 뭐냐면은, 고통이, 고통, 아이, 야, 할 때 또, 아, 이런 거야. 제 말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고통이 뭔가 하면, 잠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게 고통이에요. 지옥이야. 제가 경험해보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생각이 들 만큼, 아이야 하면서 약간, 아이야를 느껴야 되는데, 느낄 수 없을 만큼 계속, 아이야, 이래 되는 게 지옥인 거예요. 이곳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여러분 어떤 건가 하면, 이 머리가 잘라, 진짜 머리가 팍 잘라서 내 머리가 내 몸에서 떠나고 피가 팍 터지면서 죽는 게 오히려 덜 고통스럽다는 마음이 들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어갖고 뭐냐면은 막, 이어서 조까지 감방인데, 머리를 쳐받고 죽으려고, 하다가 뛰어가고 팍 봤는데 손부터 먼저 올라온 거라. 그러면서 팍 이렇게 받게 된 거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웃지만 이거는 여러분 난 죽으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손을 올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요 찰나에 뭐가 생각하면 요 찰나 잠깐 요 너무 쉽게 박았는데 요 찰나에 잠깐 쉼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누굴 찾는가 하면 주여라고 주님을 찾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한때는 이런 생각했어요. 내 지옥 가도 지옥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께서 구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바보 같은 생각이죠. 근데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 왜냐하면 누가복음 14장인가 16장에 보면은 부자 라사로 있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거지 라사로. 부자가 뭐라고 합니까? 나사로한테 손끝에 뭡니까? 물 한 번을 적셔갖고 내 입을 약간이라도 서늘하게 해달라 했죠. 그죠? 근데 그걸 아브라함이 허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닌 이유가 뭡니까? 그 찰나의 시원함 또 허락이 되면 그건 지옥입니까? 지옥 아닙니까? 지옥이 아닌 거예요. 그래도 지옥 가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여러분 지옥이에요. 근데 그때에 제가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고 막 계속 그 찰나에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누가 나타났는가 하면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라. 예수님이 자이언트 예수님으로 탁 나타나셔갖고 내 머리 위에 손을 탁 대고 탁 드는 순간에 뭐냐면 빵 하고 모두 악한 것이 다 날아가 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믿어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병, 어떤 어려움,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왕 대신 예수님이 손 한 번만 얹으시면 그대로 놔두지 믿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명하시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명하시는 명은 음명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왕의 명이시기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다 같이 아멘.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오늘 여기 계신 권사님, 집사님, 집사님한테 사약을 내리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약이 가겠죠. 난 싫어해도 가겠죠. 근데 이 집사님한테 쌀을 천감의 천섬을 내려라 그러면 내립니까 안 내립니까? 내려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약속의 말씀들은 전부 다 뭐냐면은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한 방에 모든 것이 다 날아가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놀라운 주님을 오늘 선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다니엘 참가하는 모든 전 세계에 계신 귀한 교회 또 귀한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또 교회에서 드리는 귀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위에 왕 대신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통하여서 지옥 같은 정말 창살 없는 지옥 같은 삶에서
여러분 건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간에 여러분이 회사에 서든지 직장에 서든지 학교에 서든지 간에 또 학원에 서든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어느 지역이든 간에 여러분 왕 대신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여러분 찾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부르시자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너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여러분의 귀한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리라 믿습니다. 호주 감옥은요 1년에 한 번씩 뭔가 하면 패스트 컨트롤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방역을 해요. 이 방역을 하면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이제 죄수들은 밖에 있고 이제 기가하는 곳에 하루 종일 그냥 문을 딱 닫고 약을 독한 약을 치고 이제 나가요. 그럼 저녁에 들어오면은 이제 바퀴벌레하고 벌레들이 있는 걸 이제 청소를 하는데 얼마나 있는가 하면 어느 정도 있겠어요, 여러분? 이 말 하면 여러분 믿을지 모르겠는데 저 진짜 거짓말 안 하거든요. 한 2cm에서 3cm 정도가 바퀴벌레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정말 너무 더러워. 근데 그거를 전부 다 썰어갖고 다 담아서 버려요. 그 어디서 그래 놓는지 몰라. 하여튼 더러운 게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녁에 하는 게 기도했어요. 아버지, 이 감방에 와이래 바퀴벌레가 많습니까? 하면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를 더 거하게 하신가 하면 바퀴벌레보다 더 많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니까 갑자기 제 눈이 확 열렸는데 온 천장에 마귀들이 가득한 거예요. 우와. 그러니까 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달고 있는 그 마귀들이 군대 마귀들이 가득한 거예요. 감옥 안에. 그래서 제가 주야 그렇게 했어요. 주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기운들이 쑥쑥 하면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난 다 물러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갔다가 다시 오고 갔다가 다시 오고 이런 거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죄야 하면서 방은 먼저 죄야 여기서 기도하고 죄야 계속 이렇게 싸워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악한 영들을 어떤 식으로 없애게 하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을 하나씩 둘씩 하게 하나님 하시는 거라. 군대는 감옥은 절대로 사랑을 안 하는 곳이에요. 자기 사랑, 자기를 좋아하고 철저하게 자기 이기적인 것이 충만한 곳이 감옥이에요. 성냥 꼬쟁이 있잖아, 꼬쟁이. 성냥 하나도 공짜로 주는 게 없는 게 감옥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냥 이 사탕을 이렇게 먹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좀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그냥 하나 줬어요. 근데 걔가 너무 감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옆에 있는 친구도 또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하나 줬어요. 그러니까 애가 아, 윤 너무 고마워 한데 그 고마움이라는 그 표현이 너무 진정성이 있는 거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 바이압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물건을 사는데 그 사는 것을 제가 이게 롤리 그거를 두 봉지를 샀어요. 사탕을 두 봉지를 샀어요. 사가지고 한 봉지를 그 감옥에 있는 중간에 놓고는 그냥 에브리바디 테이크 잇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다 그냥 아무나 그냥 가져가라 했어요. 그러면 저는 그냥 놔두고 가면서 하나씩 먹고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애들이 일곱, 여덟, 아홉 명이 진짜로 전력 질주를 해가지고 이걸 가져가는 거야. 다 큰 친구들이 그걸 하나 먹으려고 뛰어가는 거야. 이야, 이게 사탕이 통하네. 야, 이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제가 이제 감방에서 이렇게 밥을 해 먹었거든요. 여러분, 이게 플라스틱 컨테이너, 그걸 뭐라 해야 됩니까?
플라스틱 컨테이너 여러분 아시죠? 아이스크림 먹고 나면 안에 컨테이너. 거기다가 쌀을 넣고 렌지에, 전자레인지에 18분만 돌리면은 밥이 맛있게 됩니다. 집에서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뭔가 하면 닭하고 콜라하고 간장하고 이렇게 돌리면 또 그게 아주 별미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한 끼씩 밥을 이렇게 해 먹었어요. 렌지 돌려가지고. 그런데 그거를 너무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내일은 니하고 같이 먹자. 내가 니 한번 해줄게. 그래갖고 같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먹는데 너무 감격스러운 거라. 그 다음에 또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먹고 싶어서 그 다음에 내일은 니하고 같이 먹자. 또 모레 너하고 같이 먹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 둘씩 애들이 점점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아지는데, 여러분, 사랑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악한 영이 꽉 잡고 있다 그랬죠. 그런데 안에서 하나씩 둘씩 내 안에 있는 사랑으로 그냥 이렇게 증거하고 사랑을 나누고 하다 보니까 그냥 공동체가 쉬쉬쉬쉬쉬 이루어지면서 갑자기 우리 안에 25명, 30명이 모이면 같이 밥상을 돌려서 같이 매일 저녁 밥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을 좀 이야기를 해달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한다 그랬어요. 왜냐 하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너무 실망해가지고 하고 싶지 않다 하니까 해달래. 아, 나 안 한다니까 하니까 좀 네가 이야기를 하면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알았다. 이래갖고 툭툭툭툭 그냥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나누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픈 사람들이 오면 윤 어디 아픈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하나 어떻게 좀 해봐봐. 그러면 제가 이제 손을 잡고 이렇게 쉬쉬쉬 만지면 그냥 낫는 거예요. 안 믿네. 베니 부다라고 무슬림 애가 큰 40분이네 끝났네. 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 더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계속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 진짜 내 고의, 나 진짜 이렇게까지 했던 줄 몰랐는데. 자, 좀 가겠습니다. 그래갖고 베니 부다를 잡고, 그 베니 부다라고 무슬림인데 이 사람은 생긴 게 얼굴이, 여러분, 얼굴이 저 두 배예요. 아, 진짜 안 믿네. 진짜라니까. 얼굴이 제 두 배인데 이 친구는 머리가 사자 머리 같대. 옆에서 이러면 사자가 무는 듯한 느낌이에요. 아, 진짜 안 믿으니까 내가 진짜. 내가 그래서 간증 안 하려고 하는데. 그 이 친구가 손이 부사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 이슬람에서 알라 신한테 음성을 듣고 사람을 총사해갖고 죽이는 히트맨이에요. 그런 친구가 저한테 온 거예요. 와갖고 엄청난 큰 새 파이프로 해서 일을 하는데 그 파이프가 지 손을 찌그뿐 거라. 그러니까 손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옥은 뭐냐면 동물의 왕국입니다. 아무리 힘이 좋아도 힘을 못 쓰면 갖고 있는 거 다 틀려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완전 다 틀리기 직전이어서 무슬림 그 지역 안에서.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와갖고 툭 하는 말이, 네가 프리스트라면 이걸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입장 곤란하겠죠? 내가 뭐 어때 능력이 있나? 그런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이거 고쳐야 돼. 안 그러면 너는 저 목사가 아니다는 거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종이면 고쳐야지.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이 입장 곤란한데 붙잡고 기도했죠. 하나님, 아, 진짜 입장 곤란합니다. 이거 좀 고쳐줘야 되는데. 이거 안 고치면 내 감방 생활 진짜 힘듭니다, 하나님. 여러분, 웃지만 난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좀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얘가 몇 번 기침을 하는 거야. 근데 신호가 왔다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손 흔들어 봐라 했어요. 그것 때문에 얘가 막 손을 막 건드는데 세상에 나 아픈 거야. 할렐루야. 그래, 막 다니면서 막 이 윤이 진짜 프리스트 맞다고 막 하면서 강구하니까 그날 저녁부터 환자들이 몰려지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잘 보세요. 저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진짜. 나 일반인. 그리고 나는 사실 그 감옥에 있는 인간들 제가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내 성질을 보세요, 좋게 생기는. 나 안 좋아해, 진짜. 아, 정말, 내가 있는 것도 싫은데. 안 그래요? 그런데
애들 오면 그냥 나도 모르게 사랑하게 되고 막 만지고 하면 그냥 낫는 거야 전부 다가. 심지어는 다리가 이렇게 빠졌어. 그래갖고 이 탈골이 돼갖고 이래가 오는 애도 있어. 이래갖고 이래 오는데 저 걸어오는데 분명히 내한테 오는 건 알잖아요. 그래 내가 성한 다리를 먼저 도망가지. 왜냐면 내가 그거 어디 고치노? 못 고치지. 그런데 얘가 한 3일 도망갔는데 나중에는 제 룸, 셀 룸 앞에, 감방 앞에까지 온 거야. 그러니까 애들 또 얼마나 재미로 구경거리가 모이겠습니까? 완전 사람들 다 모이는 거야. 얼마나 그 빅 이벤트입니까? 그럼 누부라 해가지고 막 다리를 잡고 일단은 빠지니까 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잡아갖고 저 위에 잡아라 하고 땡겨갖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밀어본 거야. 그리고 일어나라 하고 일어나니까 일어나 보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하는 이야기가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다라는 거라. 뭔가가 자꾸 흘러나가는데 그 흘러나가는 게 뭔가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 흘러가는 거라. 흘러가는데 우리 안에서 뭐가 자꾸 퍼지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퍼지니까 뭐가 없어지느냐면 악한 영들이 뒤집어 씌우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자꾸만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방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하면 이 말레이시아 할아버지는 앉아갖고 귀신을 부르고 있어. 앉아갖고 하면서 이지랄 하고 있어.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난 뒤에서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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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십자가! 할렐루야! 나가겠어? 안 나가겠어요? 나갔다 다시 들어와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내가 붙잡고 이름 까먹었대. 누구? 이러면서 주의 사랑을 니 사랑한다고 안아주세요. 그러면서 주님 이 영혼을 불쌍히 보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확 불어넣으니까 악한 얘기 떠나보고 그가 하나님 사랑 안에 그하니까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더라니까. 다 같이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악한 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다 같이 아멘. 충만하게 역사가 일어나면 악한 영은 떠나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그 성령이 뭡니까? 대부분 뭔가 하면 파워랍니다. 파워, 능력이라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성령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뭡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사랑. 뭡니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의 본질은 뭔가 하면 사랑인 거라.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기름 붓듯 하시는데 그 기름 붓듯 하는 게 무엇으로 기름 붓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기름 붓듯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증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렇게 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로 통하여서 살려내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그만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참 조금 하다 말았다 그죠? 예.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 제가 옆에 인사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를 억수로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는데 무엇으로 끝을 낼까 지금 생각 중인데 이거로 제가 끝을 낼게요. 제가 호주에서 지금 한 20몇 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살면서 차를 여러 개 차를 많이 탔어요. 탔는데 지금 제가 기억이 아주 생생하게 남는 차가
반주를 좀 해주세요. 마무리하게. 차가 무슨 차인가 하면 400불짜리 차.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400불. 몇 년 된 건가 하니까 60만 킬로를 탔는데 그게 5년 전에 탄 건데 메타가 더 이상 안 올라가는 거. 옆에는 너무 오래돼갖고 녹이 완전 써 있고 이거를 올리고 내리면 더 이상 안 올라가는 거. 그래서 손으로 같이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거. 그리고 키가 이 부서져가지고 조각 남은 키를 갖고 넣어갖고 돌리면 시동이 걸리는 차.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악취가 너무 많이 나서 정말 형편없는 차예요. 여름에는 이렇게 운전해 가면 땀이 쫙 흐르잖아요. 땀이 흐르면 뭐가 이렇게 꿈질꿈질 올라와요. 먹고 싶어서 보면 바퀴벌레가 올라와가지고 팬티 속 안에 들어올 뿐도 할 정도로 그런 더러운 차였어요. 근데 이 차를 제가 딜리버리도 하고 학교도 타고 다니고 그걸 한 1년 가까이를 타고 다녔어요. 그런데 새벽에 이제 새벽 청소하러 가는데 갑자기 한 10분, 15분 정도 남겨놓고 이 차가 갑자기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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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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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들과 다다닥 다 나가고 핸들 잡고 막 걷는 거 있죠. 완전 이 기분인 거죠. 근데 이거 지금 안 가면 안 돼. 안 가면 청소 못하면 잡을 끊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분 동안 주여 아버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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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 해주세요 제발 하면서 10분 15분 동안 정말 간절하게 통성기도 하면서 운전하고 갔어요. 근데 딱 도착을 했습니다. 하니까 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동을 끄고 일을 하고 나왔어요. 녹지고 문도 안 올라가고 냄새도 나고 참 보잘것없는 차라. 근데 그 차가 물을 다 빠져가 있는데 제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야, 이 차 이거 지 사명을 다 하고 마쳤구나. 남들이 볼 때는 폐차 시켜야 된다 똥차도 할 수 있는데 이 차로 볼 때는 참 별 볼 일 없는 차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차로서는 너무너무 귀하고 놀라운 사명을 다 마치고 하고 생각을 하니까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 여타를 갖기에 다 달리고 선한 싸움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차가 이 차 같은 거예요.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마무리하느냐 하면 오늘 이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는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또 우리 귀한 어르신들 중에서 장로님들 중에서 이제 인생을 열심히 차고 이 동차처럼 정말 누가 그들도 보지도 안 하고 중요한 사람이다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렇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생이고 유명하지도 않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값집니다. 우리 목사님들 지금 13,000개 14,000개 참석하시는 교회인데 여러분 다 귀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포기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선한 삶 다 마치고 믿음 지키고 주의 영광 위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유명한 벤츠 안 해도 괜찮아요. 롤스로이스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이름 없는 차라 할지라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 지키고 멋지게 달리면 그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